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 남자가 최고인 것 같아요. 한국 남자가 최고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정말 다르다고 느꼈었던 곳이 중남미고 특히 쿠바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남자들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고백을 하거나 그런 감정을 표현을 하거나 그건 쉽지가 않잖아요. 네, 쿠바에서 안 그래요? 쿠바에서 한골목을 지나다니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한 개가 있는데요. 바로 치카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귀여운 아가씨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딱 눈을 쳐다보면 대물뚝이 할아버지도 아저씨도 그냥 저를 보면서 하면서 입술 박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 지나가도 그냥 그 중남미에서는 막 휘파람 막 불고요. 그렇게 너무 적극적인 표현이 자연스러운 곳이 또 중남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좀 많이 맞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막 외롭다고 생각을 했을 때 빨리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좀 연애를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답변. 네. 제가 다닐 때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를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상당히 입장이 곤란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그게 몇 년 전이었지.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지역도 있고 모르는 지역의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한류가 대단하다는 걸 정말 많이 느낀 게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리고 쿠바에서도 쿠바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한국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말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있고 중남미에 돌아다니면서 한 10번은 넘게 그 클럽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가면 그 강남 스타일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한류가 너무나 괜찮기 때문에 뭐 미국 뉴욕 그 맨하탄 한복판에서 한국 그 춤 배우자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에 30명, 4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춤을 배우기도 하고요. 아 진짜 싸이한테 감사하다라는 말을 좀 네, 생각을 많이 들게끔 한류가 많이 퍼져가지고 저 또한 뭐 5년 전, 6년 전 미국 갔을 때랑은 정말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오, 조상님이신데요? 아니, 여행의 조상이요. 아, 죄송합니다. 빅투시 아니었는데. 근데 저는 42일을 네. 작정하고, 그것도 친구 두 명, 네. 원래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여행으로 온 친구 두 명이 왔는데, 딱 35일,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35일째 되니까, 홈식이 왔어요. 네. 정말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즉흥적으로 그냥 대골목 가서 네. 그냥 티켓을 제가 더 언제로 사갖고 그냥 돌아왔거든요. 저는 그걸 한계를 극복을 못해서 왔어요. 네. 그런 순간이 없으셨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도 진짜 그런 순간이 왔었어요. 아까 약간 얘기했었던 거랑 비슷한 문항인데요. 거의 여행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페루 정도에서 그냥 무엇을 봐도 너무너무 별로고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고 내가 왜 내 돈을 쓰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말 감사하게도 여행만 거의 대륙별로 2년씩 하는 어떠한 작가님을 만났어요. 거의 여행 한 10년 넘게.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새로 태어난 듯이 어린아이의 눈으로 5mm만 눈을 크게 뜬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행에서 호기심을 잃으면 진짜 끝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조금 약간의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똑같은 상황도 똑같은 순간도 똑같은 사람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봐야겠다. 그리고 이 눈빛을 이 시야를 절대 잃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하다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정말 크게 와닿았었을 때 그때 한국에 돌아온 게 427일. 네. 저는 사실 여행이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진짜. 뭐 먹는 것도 되게 잘 맞았고 어디 가서도 잠을 잘 자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지극히 막 깔끔하고 막 그렇게 막 그렇게 까다로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좀 잘 적응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강연장에 온 이유 중 하나가 강사님 강연 맨 3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인공 3을 살 수 있는가? 네. 이거에 많은 걸 좀 기대하고 아 그래요? 제가 다시 3번 네, 네. 다시 그런 일상에 돌아와 계시면서 네. 네. 갑자기 떨리지 말아요. 그래서 그것이 되게 궁금했는데 마지막에 잠깐 얘기하고
네. 주인공으로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중간에 사실 제가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내가 나답게 사는 방법해가지고 그 번호를 이렇게 매기는 게 내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타인이 남이 말하는 거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좀 기준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원래 그 번호를 매겼었는데 연령대가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시고 인생에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빼긴 했는데요.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타인의 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법에 어긋나지 않은 이상은 내가 그냥 내가 마음에 이끈 대로 사는 거? 그건 것 같아요. 네. 너무 간단한가요? 네, 간단한가요? 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속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다른 사람이 제 나이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랑 비교를 하거나 그 속도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대로 내 속도대로 내 습관대로 나의 길을 가는 것 어떠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고 하루하루 체험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전화기가 대상을 50대 네. 저희 주인공의 삶을 살게 네. 또 저희 자식들한테는 아까 딱 선생님 강사님 말씀하신 네. 보통의 삶이 뭐냐 결혼하고 네. 대학 가고 네. 그걸 저도 모르는 게 저희 아이들한테 있어서 요구하는 저를 아까도 봤어요. 네. 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주인공을 살게 도와줘서 이런 고민을 좋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진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살 이전에 있는 친구들, 네, 김영환 교수님 덕분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멘토링을 한 상황이 있었었는데요. 그 친구한테 저 또한 네가 마음 이끈 대로 살아 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나 미국이나 막 그런 어떠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부터 교육 자체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 색깔대로 그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진짜 바뀌는 게 쉽지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는 나 또한 너 당시에 왜 공부를 하는지 몰랐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는 잘 몰랐지만 그걸 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가 나중에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꿈을 펼칠 수 있을 때 그럴 수 있는 스펙트럼이 정말 넓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저의 경험과 동감을 하면서 좀 설득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그래서 지금 아웃도어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학생들 교육을 하는 이유가 그 우리나라 사교육 자체 안에서 겪을 수 있는 거는 너무나 제한적인 걸 알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아니면 다른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를 교육적으로 이렇게 접목을 해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저희 맨 뒤에 분이 먼저 하셔가지고 마무리. 질문 다 할게요. 네. 사실 여행 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돌아와서도 그렇고 가기 전에도 그렇고. 근데 혼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스페인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도 좀 되게 안 좋지 않나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혹시 언어 같은 거는 영어도 잘 하셨나요? 맞을 부분도 못해서. 영어는 그래도 좀 괜찮았었고요. 스페인어를 전혀 할 줄 몰랐었어요. 근데 사실 어디 나라를 가도 정말 중남미, 남미 정말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미를 많이 가가지고 남미를 여행하는 한국인들만 모아놓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3,400명이 넘어요. 그래서 내가 콜롬비아를 어디 가는 거냐? 나 지금 콜롬비아 갔는데 동행 뭐 여기 어디 뭐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많이 좀 이렇게 이용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간단하게 한 달 정도만 해도 약간의 기본은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멕시코나 그런 부분에서 들려가지고 확실히 스페인어를 배워놓으면 여행이 한껏 풍요로워질 거예요. 없다고 언어를 하지 않아도 여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한껏 풍요로워질 거고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위험한 부분 없지 않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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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우리나라가 얼만큼 안전한 나라인지도 여행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이렇게 뭐 내 가방이나 내 이런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그냥 진짜 기본적인 거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거 아니면 옷 같은 경우는 비싼 거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여행에서 거지처럼 그냥 다니고 그러면 웬만해서 안 좋은 일들은 많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털리진 않더라고요. 네. 만약에 미국에서 또 다른 나라로 간다 치면은 미국에서 다시 한국에 왔다가 다시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미안해 내가 설명이 부족했구나. 그냥 이렇게 다 이어서 가는데 세상에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바로 가도 돼요. 네. 웬만해서 미국에서 중미도 갈 수 있고 미국에서 남미도 갈 수 있고 요즘에 세상이 이렇게 좋아져서 비행기로 많이 많이 갈 수 있어서 2주만 있으면 다 가. 한국에서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곳을 이렇게 이어서 갈 수가 있어요. 네, 네 마지막 질문 주세요. 네. 초기 자금 같은 게 얼마나 들었는지 네. 궁금하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들을 네. 신경 쓰지 않는다고 네. 하는데 사실 이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시선을 되게 신경 쓰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생각하시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은 방법 네. 한 가지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14개월 동안 얼마나 들었을까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예를 들었어요. 정확히 2천만 원 초반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많이 들편이에요. 저는 사실은 돈을 쓰는 것보다 모은 것이 편한 애였었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 다니면서도 막 진짜 투잡, 쓰리잡 막 다 뛰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돈을 또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오래 지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여행이 돈의 문제는 아닌 게 뭐 1년을 다니면서 7,800만 원 막 인도 막 왜냐면 인도 같은 곳에서 하루 잠자는 1,000원 뭐 진짜 그 이집트 다락에서 막 하루 잠자는데 뭐 1,000원 한 끼 먹는데 뭐 다 합해서 5,000원에도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나루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돈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초반 보통 1년 세계 여행을 하면 사람들이 드는 비용이 1,500만 원, 2,500만 원 그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저도 그렇게 말했지만 완벽하게 타인의 시선에 100% 자유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이건 것 같아요. 이게 단체로 찍은 사진을 보면 저 또한 저만 보이잖아요. 나는 저만 보이고 아 나 왜 이런 표정 지었지? 나 왜 이런 옷 입었지? 나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잘 안 보이게 되잖아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 시선에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네. 그리고 내가 정말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단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고 지지해준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나를 정말 안 좋게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 인생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예, 질문 다 끝나셨죠? 저희가